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골프 치는 데 있어서 셀프로 체크도 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전 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어드레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골프에서 그립 다음에 중요한 게 사실 이 어드레스예요. 그립과 어드레스를 통틀어서 이제 셋업이라고 하는데, 이 어드레스만 잘 쓰셔도 여러분들의 스윙이 올바른 스윙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혹은 잘못된 스윙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그리고 꾸준히 체크할 수 있는 어드레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문자 Y를 만드셔야 돼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특히 입문하신 골퍼분들을 보면 이 그립 끝을 배꼽 쪽으로 두게 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대문자 Y가 됐을 겁니다. 양쪽 어깨서부터 클럽까지 봤을 때.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내 왼팔과 클럽이 일자가 되면서 오른손을 딱 잡아보니까 소문자 Y가 만들어지는 셋업의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소문자 Y를 만들어 주시면 지금 손이 헤드보다 앞에 있다고 해서 핸드 퍼스트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대문자 Y자로 서시게 되면 핸드 퍼스트가 안 되고 손과 헤드가 같은 라인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립을 잡을 때 보면 이렇게 양손을 맞잡은 게 아니고 오른손을 내려잡았죠. 제 지금 어깨 라인을 보면 약간 비스듬해지죠. 억지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비스듬해집니다. 근데 내려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깨를 나란히 맞추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립을 잡을 때 맞잡은 게 아니죠. 오른손을 내려잡은 만큼 자연스럽게 기울기가 생기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양발을 이렇게 꼭 11자로 해야 되냐? 자, 제가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왼발을 제가 오히려 이번에 이렇게 닫아놓고 이렇게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피니시까지 돌아 회전을 해보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반대로 오픈을 하니까 훨씬 더 편안하게 끝까지 돌아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1자로 쓰셨을 때 편하시면 그대로 가시되, 나는 조금 불편하다, 타이트하다 싶으시면 이 왼발을 타이트한 만큼 오픈하셔도 됩니다. 저도 요즘에는 왼발을 많이 오픈해서 스윙을 하고 있으니까 이 11자의 고정관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엔 측면에서의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큰 공을 안 뜻이 어드레스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좋은 어드레스를 보면 가슴을 이렇게 쭉 피시고요, 엉덩이를 이렇게 쭉 내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골프에서는 있죠, 상하체가 분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하체 분리를 하려면 일단 기립근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허리를 쭉 빼시면 벌써 이 기립근이라든지 꼬리뼈 쪽에 굉장히 타이트함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스윙할 때 상하체가 같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러면 차렷한 상태에서 큰 공을 안아줍니다. 그러면 지금 제 등이랑 어깨가 이렇게 좀 말렸다는 느낌이 들죠? 그 상태로 공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닥에 있는 공을 그냥 자연스럽게 바라봐 주시면 이 자체로도 상체 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을 구부릴 건데, 무릎을 이렇게 툭 구부리면 발바닥으로 지금 체중이 쭉 눌려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때 무릎이 발등을 넘어설 정도로 구부리는 게 아니고 발등까지만 구부려 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큰 공을 안았다고 생각하시라고 했죠. 자, 이렇게 가슴을 피는 게 아니죠. 큰 공을 안아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래에 있는 공을 이렇게 편안하게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구부리는데 발등을 넘어서지 않을 정도만 구부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또 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턱을 이렇게 내려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정면을 바라볼 때 이렇게 편안하게 바라보지, 이렇게 고개를 들고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드레스를 이렇게 쓰면 지금 모습이 굉장히 불편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면을 이렇게 편안하게 바라보듯 내가 공을 바라볼 때도 편안하게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고개를 들지 마시고요, 오히려 턱을 당겨서 목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셔야 좋은 어드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골프 치는 데 있어서 셀프로 체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공이 가는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보면 내 어깨, 골반, 무릎 이 라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기차 레일처럼 몸의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타겟, 내 공이 가는 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어드레스를 어떻게 쓰냐면, 아까 전에 제가 소문자 Y 말씀드렸죠. 대문자, 소문자. 대부분 대문자 Y로 많이 써서 오른팔이 이렇게 펴집니다. 자, 정답은 왼팔뚝 윗부분이 보이면 어깨와 내 공이 가는 라인이 평행을 이룬다인데 대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팔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 백스윙도 어깨 라인 따라서 바깥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공과 내 몸의 라인의 정렬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드레스 하기 전에 여러분들 팔 이렇게 쭉 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거울을 보면서 오른쪽 겨드랑이를 살짝 조여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왼팔뚝 윗부분이 살짝 보이죠? 근데 이제 너무 심하게 해서 또 너무 많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거울을 보니까 왼팔뚝 윗부분이 살짝 보여지고 있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 내 몸은 공이 가는 라인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드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좋은 어드레스가 또 좋은 스윙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꼭 거울을 보면서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입문 골퍼분들을 위한 이 큰 틀을 만들 수 있는 훈련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어드레스 먼저 잘 체크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